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 제이비 밥상 뉴스 타이틀만 듣고도 배가 고프다 하셨는데 네. 오늘은 게다가 자주 못 먹고 큰맘 먹고 한 번씩 먹는 제주 은갈치와 한우 이야기입니다. 오, 네, 그 한우 들어간 네. 쇠고기 미역국에 제주 은갈치 한 토막 구워진 밥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염장지르고 그러세요? 지금 아침부터. 네, 저도 자주 못 먹습니다. 근데 예. 한우하고 은갈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둘 다 고급 식재료인데요. 네. 근래 정반대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예, 어제가 바로 11월 1일 한우 데이였습니다. 와, 진짜로 11월 1일이 왜 한우 데이가 된 거예요? 예, 그 한우협회가 2008년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네. 그 한자 소우자에 한일자가 세 번 들어가서 한우 데이다 이렇게 그 정했고요. 아, 예, 가로로 두 번, 세로로 한 번 해가지고. 네네. 아, 예. BTS도 이 한우 애찬을 한 걸로 유명한데요. 한우 데이를 맞아서 이 포브스 선정 한우를 함께 먹고 싶은 아이돌의 BTS 전국이 1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연결이 예. 되는군요. 예. 예. 한우데이는 이 한우협회에서도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또 11월이 그 유통 비수기이거든요. 이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유통업체도 협업을 해서 한우 반값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하, 그야말로 뭐 초대박이었는데요. 때마침 그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도 조정이 됐고, 주말이기도 해서 이 대형마트 쇼핑카트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금방 소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제주산 은갈치의 사정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네요. 아, 이게 지금 창고마다 꽉꽉 쌓이고 있다면서요, 은갈치가. 예, 옛날에야 뭐 갈치가 흔했지만 이 바다의 속사정으로 이 몸살을 앓으면서 고급 어종으로 변신을 한 대표적인 생선이 갈치인데요. 예. 예, 갈치는 낚시로 잡아 올린 은갈치가 있고요. 또 그물로 잡은 먹갈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갈리는 네. 거예요? 예. 예, 그중에서도 예. 은갈치는 이제 꼬리와 머리를 제거를 하고 60cm 이상, 그리고 600g 이상을 보통 특대 사이즈 은갈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예, 현재 많이 가격이 내려갔다 해도 이 얼리지 않은 생물 상태에 당일 조업한 특대 사이즈 은갈치 한 마리는 3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오호. 그래서 예, 한우값과 비등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극심한 소비 부진과 이 수산물 냉동 창고에서 적체 상황을 겪고 있는 거는 이 제주 은갈치가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어민들과 유통업 모두 굉장히 어렵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은갈치 가격이 하락했다고요? 별로 체감 못 하겠던데. 예, 뭐 이럴 때 가장 손쉬운 접근 방법이 유통업계가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바가지를 썼던 것이냐 하는 이런 답정너에 정해진 답을 내놓는데요. 아, 그것보다는 최근에 수산물 시장의 난맥상이 드러납니다. 예. 일단 한우는 요리가 참 쉽잖아요. 제가 제이비께 한우를 선물해드리면 바로 아마 가져가서 혼자서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네, 예, 제주산 은갈치를 선물해드리면 어떠시던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그렇긴 하다. 뭐. 예. 예. 생선구이나 이제 조림은 가정식보다는 또 외식에서도 많이 이렇게 먹게 되는 음식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고 또 최대 소비처인 식당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배달 수요는 늘었지만 우리도 생선구이나 갈치조림을 배달시켜서 먹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특대 사이즈의 갈치 시장은 국내산 은갈치 시장과 세네갈산 갈치 시장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작은 사이즈 국내산 은갈치를 먹느니 특대 사이즈의 세네갈산을 먹겠다라는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큰 사이즈의 갈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만 이 작은 사이즈의 갈치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트럭에서 뭐 제주 은갈치 한 박스에 뭐 만 원, 만 오천 원. 오, 맞아요. 예. 예, 이렇게 파는 거 종종 보셨을 텐데 아, 저거 제주산 맞아? 일본산 맞아? 뭐 이렇게 의심을 하실 텐데 제주산 맞습니다. 예, 다만 사이즈가 작아서 요리를 해먹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이 문제면 좀 냉동했다가 나중에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은갈치가 겪는 시련이 그건데요. 코로나19로 지금 상황이 2년째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 봄에 잡힌 은갈치가 냉동창고에 아주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비 부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수협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반찬으로 많이 먹는 뭐 참조기, 오징어, 꽃게, 고등어, 갈치까지 지금 생선들이 창고에 잔뜩 쌓여 있어서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고급 반찬으로 여겨졌던 은갈치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겹쳐져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네. 이것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예, 많이 크죠. 아무튼 그러나 한우고 갈치는 앞으로도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겁니까?
예, 한우도 뭐 마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농업 개방이 전면화되면서 국산 프리미엄 시장을 갖고 와서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지금 입식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육도수 조절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도 갈치에 비하면 양반이죠. 갈치를 비롯한 생선 시장은 조직화된 힘도 없고 또 바다 사정 자체는 굉장히 급변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아예 안 먹겠다는 모르겠지만 너무 민간에만 맡겨진 알겠습니다. 영역이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